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만 읽었지만 이제 6장에 이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역시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란 항상 밀당이고요. 관계란 항상 상대적이고 네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이해해서 너는 어떻게 하고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항상 조화이거나 아니면은 비교이거나 경쟁이거나 그런 밀당과도 같은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런 상대적인 경중, 상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것과 다르고요. 또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군주, 절대왕정이라는 말에서 떠올리듯이 어떤 전제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준 그리고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훼손할 수 없는 제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이 항상 워딩을 만들어내는 신학자들이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뉴 노멀 시대 뭐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면서 무슨 패러다임 쉬프트 파라디그맨 백셀 같은 말이죠. 패러다임이 변한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얘기를 할 때 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관계가 아니면 뭔가요? 물론 관계이지요. 서로 관계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짧게 리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률을 높여주세요. 95% 마음의 시청률을. 중간에 자꾸 채널 바꾸지 마시고요. 본방사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대적인 가장 귀한 가치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무엇이? 예? 매직월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함께 준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도 멋지게 하려면요 공모가 필요하더라고요. 공모가. 옛날에 지금도 한국에 육교가 있나요? 있기는 있지만 많이 없어졌죠. 육교가. 저는 그래서 큰 길을 건너려면 항상 육교를 넘어야 되는데 육교 위에는 뭐가 있죠? 아주 옛날에는 행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행상은 없지만 야바오꾼들도 있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오꾼들이 육교 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할 일도 없죠. 그런데 그 야바오꾼들도 보면 공모가 있습니다. 바람잡이가 있고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는 사람이 있어요. 오, 따셨네요. 다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를 위해서는
함께 연합함이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루신 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장 귀중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핵심 DNA.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 안에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구원이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무지로부터 깨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근본 이념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제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지만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뭔가 빚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뭔가 그들에게 뭔가 아웃사이더가 된 것 같은 유배당하고 그리고 추방당한 것 같은 그들을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해가지고 수십조 달러를 갖다 쏟아부었는데 그걸로 병원 밑에 학교 밑에 또 난민 수용소 밑에 그들은 지하도를 파고 그리고 온갖 무기를 거기다가 집대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와 어둠이죠. 예.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독하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 죽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다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과 원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고요. 인간의 삶 속에 어려있는 그 죄와 저주와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답,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DNA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비밀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있다.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얼개입니다. 복음의 핵심 비밀은 당연히 은혜와 믿음이 합성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듯이 은혜와 믿음의 그 합력, 그 신테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 죄의 바이러스의 구조를 깨트리고 우리에게서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처방,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리고 과거에 어떤 얽혀있는 그런 대를 이어오는 풀지 못할 숙제가 있어도 단번에 풀어버리는,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같이 동반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 그 비밀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알아차리고 붙잡고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는 그 두 비밀이 같이 있습니다. 은혜와 비밀이 만날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떡하란 말이냐? 구원은 단지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 DNA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서 온전한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자라서 온전한 하나의 몸이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복잡한 관계의 망이 아니고요. 교회는 바로 그 DNA가 자라서 그 구원의 몸이, 그 비밀이 자라서 하나의 온전한 생명, 하나의 몸이, 유기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지금 좀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당연히 생명의 번식력을 그런 건강한 부정적인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또다시 그 안에 함정이 있고 또다시 그 가운데 공백이 있는 그렇지 않은 생명의 충만함과 또 그 자체적으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몸, 그래서 우리의 몸과는 다른 거죠. 예, 거룩한 몸, 거룩한 유기적인 생명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예. 이 교회는 또 무장되어 있습니다. 무장되어 있어요.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우리가 건강한 몸은요, 그 안에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투력이 있어요. 예,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랑해요. 나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목자님들도 만나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그 정말 리스펙트, 그죠? 네. 집안에만 꽁꽁 숨어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고. 네. 한 번도 안 걸리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리스펙트. 권사님은 계속 집에만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건강한 면역력이 예, 남다른 그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몸은 바로 그렇습니다. 무장된 전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 교회라는 몸은 뭘까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 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가상적인 것도 있는 거죠. 예. 마귀는 이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사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추상화시켰어요. 예,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이 여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상적인 어떤 것, 홍길동의 율도국 같은 것, 예. 플라톤의 이상국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어떤 것으로 추상화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상적인 교회론에 먹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애정도 자부심도 그리고 기쁨도 없었고 교회가 자기 건물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자기 조직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이나 탐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예, 그래서 무슨 예, 만문화된 기독교 또 물량화된 기독교 그리고 번영의 신앙 예, 그렇게 하면서 성공을 부끄러워했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나 체용해서 쓰면서 자기의 믿음을 꼭꼭 숨겨두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마치 큰일이 되는 것처럼 제가 아마 몇 대 전에 청영사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입당하니까 오셔서 한번
축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오! 손을 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가는 것은 중립을 깨기 때문에 그랬대요. 무슨 소리래요? 내가 어느 상당한 집에 가면은 다른 상당한 분들에 대해서 중립을 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그만 교회였다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아마도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존재 없이 있으면서 뭔가 빛과 소금이 그게 뭐죠? 존재 없으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게 뭐예요? 저는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추상화된 교회예요. 추상화된 교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상화된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런 게 뭐죠? 그런 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지 않는 거죠. 간증을 하면 자랑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서로서로 기피하는. 저도 그런 이상한 추상화된 이념화된 신앙에 오랫동안 저도 모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혐오와 적개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했더라면 저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사실은 이게 불신앙인 거죠. 자기 믿음에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주의 교회는 공허한 이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려는 이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분당과 수지에 성전을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인터넷 중계를 하면서 목사님이 한 번은 이쪽에서 설교하고 저쪽에서 설교하고 랜덤이 어디서 설교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쪽에서 할 때는 이쪽에 인터넷으로 영상 중계하고 또 이쪽에서 할 땐 저쪽에서 중계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뭐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에게 오셨을 적에 제가 이제 교회 건축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교회 건축 하지 마세요. 한국의 교회 건축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독일 교회 하나를 렌트해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장소가 좁으면 인터넷 중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우리 형편이 이쪽의 현실이 그렇게 할 만한 제가 유명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유명한 분이 오신다면 아마 유명한 설교자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유명해서 우리 교인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보려면 인터넷으로 봐. 우리 하나 또 얻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스크린으로 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되겠어요? 여기서?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죠. 교회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요즘 별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카페나 어디나 학교나 어디나 이런 거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면 교회가 신선하다 그런 평을 들으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원하던 축복과 그거는 받지 못했지만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교회는 세상의 공허한 이념에 부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가 없는 허상인 것처럼 처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못 배운 어머니를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중에 못 배우신 어머니가 계신가요? 예. 그러면 부끄럽습니까? 예.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들, 예. 술 많이 드시는 아버지들. 예. 그러면 물론 상처도 많지만 그렇다고 부인해버렸습니까? 저 인간 나는 몰라요.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폐륜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자기 부모잖아요. 못나도 부모이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것은 실체이지 그게 무슨 이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 저는 반려견이 없습니다만은 반려견만큼이나 실상인 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념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예.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애정과 긍휼과 그리고 약간 무서운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예. 그 없이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앞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물론 제 안에 모순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함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족과 같아요. 가족과 같아.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어디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명분으로는 찬송과 영광과 전귀가 근데 같이 하기는 싫어.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짜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짜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흔들렸던 그 제자들 그런데도 그들 안에 있는 갈망과 진심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랫동안 몰랐어요. 하나. 근데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됨이란 뭐냐면요. 일단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희망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실상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 있어요. 실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은 실체입니다. 예, 우리 사춘기 예, 소녀들이 거울을 보면서 내 한국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요. 예. 그래서 논현동에만 몇백 개 성형외과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한국 사람인 것은 실상입니다. 예, 실상이에요. 조선시대에 공맹을 논하던 유교 이념이 예, 국가를 추상화했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추상화하고 국력을 추상화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 너무 정말 한번 잽을 던져봤는데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허당 아니야. 그렇게 침략을 당하며 수모를 당했습니다. 율곡 이의 신반 양병론은 조정의 우스갯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582년이죠. 네. 율곡 이의 그 10만 양병론이 선조의 수정실록에 기록된 것이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5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은 중동의 뇌관일까요? 아니요, 악을 억제 않은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군사력과 폭력과 전쟁을 옹호하는 호전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사가 얘기했던 그 경고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돕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장의 평화를 원하는데
당장의 변화를. 그래서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고 당장 멈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저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당신들 차례일 거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대사의 경고가 저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 교회가 가지는 실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대라면 그 등대는 실체여야 됩니다. 실제로 불이 돌아가는 실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념이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 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전제하는 뭔가. 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은 집을 파실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자녀를 팽개칠 거예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길거리로 나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예. 당장 기름을 넣을 거고요. 또 다음 달에 여행 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할 거고요. 돈도 절약하실 거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다가는 가난하고 소외고 어두운 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추상화시켜요? 왜요? 사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던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반려견만 또 못한 거예요. 반려견에도 한 달에 돈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무 지출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 한 사람 이상에게만큼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자식을 봐도 사주고 싶어요. 관계가 썩 좋지 않음에도.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선물하고 사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대가 없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밀당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어떻게 해주길 바래.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하나됨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고 네가 생기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어요.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구원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교회인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의 생명이 그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구원의 꼴을 얻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예요. 마귀가 깨트리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못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이것은 첫 번째는 그 구원의 DNA가 복음의 DNA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복음은 실상이면서 실체이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가정의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됨은 뭐냐면 하나의 구원,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정. 이 하나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됨의 모델은 다양성 속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에서 저도 길을 엄청 잃었어요. 엄청 길을 잃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진 앞으로 사역자가 될 사람에게 신학 공부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 공부하다가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초등학문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길을 다 헤매다가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돌아선 것은 제가 체험적인 신앙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성 속의 일치. 예, 그것은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그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일치를 깨트리기 위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궤계예요. 잘 알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 원흉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꼭 러시아, 중국만이 그렇다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그 중에 한 축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원주의가 표방하고 나온 말일 뿐입니다. 결론은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은 이 다양성 속에서 길을 잃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일치란 그냥 명목적인 말일 뿐이에요. 손이 닿지 않는 지평선이에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다르고 결국 할 수 없다는 그런 체념에 머물고 말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되어야 돼. 근데 하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쾰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네 교회가 합해갖고 하나가 되었대요. 예.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네 그룹이 각자 따로 집에 간대요. 전에 있었던 그들에게 서로 다른 동질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다. 아니요. 하나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 장로교회, 장로교회 안에 한 100개쯤은 넘겠죠. 뭐 예수 그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장, 합동, 통합, 무슨 대신, 뭐 정통, 정통, 보수, 고신, 뭐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교회 전통이 있겠죠. 감리교회도 몇 개 있겠고요.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루터교회, 무슨 교단과 고백과 교리에 각각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 사이 어떤 공통 분모와 합을 찾고 일치를 이뤄내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 무슨 뭐 그런 거예요. 예. 에큐메니칼은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의 그 연합 운동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전통과 예, 뭐 교회 전통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그런 공통 분모와 합을 다 찾아갖고 일치를 이뤄내는 이게 교회의 과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배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구원, 주님이 이루신 하나의 몸을 이루어내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사라지고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서로 다른. 예. 경상도에서 자란 여기 집사님과 강원도에서 자란 권사님이 만나가지고 서로 뭔가 합을 찾아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던 예배 방식과 저 사람이 드리던 예배 방식을 여기서 합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 리터지가 좋은 교회와 아니면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서로 합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 하나. 성령께서 그것을 자신을 드리시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 하나.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속성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와 가까이 있는 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저와 학교를 같이 나온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은근히 했어요. 목사님 언젠가 은퇴할 텐데 그 다음 디아스포라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어갔는데 그 후계 목회자는 그래도 목사님이 있었던 그 교단의 후배가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덕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교회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속해 있던
교단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충성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그동안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의리와 충성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음교회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이끌고 가는 사람, 또 섬길 사람들은 복음과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우선순위를 드릴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몸도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이란 새롭게 빚어진 강력한 핵입니다. 몇 개가 모아가지고 절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가 다른 것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관계의 밀당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속성이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적인 가정이란 하나의 하나님이 조성하신 정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는데 강력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정은 에덴을 회복하고 가정은 생명의 정원으로 빚어져 갑니다. 예, 물론 가정의 현실들을 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붙잡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맑아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사람이 강력하게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 예,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온전하게. 어떤 복종이냐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신경망과 지체가 이 뇌의 커맨드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늘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망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생명의 정원이 흉가가, 폐허가, 폐허의 장원이 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이라는 정원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아름답고 평온한 정원.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가정이 에덴과 같은 정원이라는 생각은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파트너십이라는 결혼은 공격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은 법적으로 거의 해체되었습니다. 다양한 동거 혹은 짝짓기 모델이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까? 북유럽에서 합법화시키고 북미주에도 합법화시키고 독일에서도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더 다양한 가정의 행복을, 더 다양한 파트너십의 행복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이제 결혼하는 커플의 수가 아주 아주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건 전통적 가정의 개념이 깨어지면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동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체인징 파트너. 그건 파트너를 체인징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럼 뭔가 도덕적인 부담감과 죄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을 면제해버린 체인징 파트너.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찾아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가정의 의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성경적인 거죠. 성경적인 것들은 부인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결혼은, 그나마 있는 파트너십은, 결혼해서 생긴 파트너십은 에덴의 정원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이혼율과 끝없는 이혼 소송이 가정이라는 이름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결혼과 가정의 모델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모델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구원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하고 타협하고 밀당하고 상대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입니다. 구원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는 구원의 모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모두 동등하게 서로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할 거가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이 사명이다. 아니면 혼자 살든가. 혼자 살 리는 없잖아요. 혼자 살 리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정원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여, 남편과 아내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정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에베소서 5장의 모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가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절충을 해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가게 되겠죠. 또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물론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게 이것은 제가 좋지 않은 예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그를 포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그건 생명의 정원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DNA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됨이 없어요. 오늘날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정원을 일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한꺼번에 다 해결돼요. 예, 언어의 문제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어떤 일들도 또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모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복종이고 또 하나는요, 내어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100% 복종해야 되느냐. 그거 외에도 복종할 일은요 만 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한 군데를 가거나 집안일, 소소한 일을 청소하는데도요 나를 비워놓고 그 말에 따르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요 100가지도 만 가지도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을 낮추면 우리는 파트너십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마음을 낮추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명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됨의 가치는 복종과 내어줌입니다. 연애 감정은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가지 사랑에서 근본적으로 에로티시즘이에요. 연애 감정은 순수함을 가장한 에로티시즘입니다. 근데 결혼 후에 연애 감정이 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부부들입니다. 단물이 빠지면 다시 껌을 바꿔요.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접착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과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복종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요. 서로의 정말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복종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만 가지 일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복종하고 낮추면 방탕과 범죄를 일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일을 자기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주님 앞에 키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열쇠를 드리고 서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치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은 손이 많이 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을 지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과 자신을 내어줌을 서로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의 가정이 되기를. 자녀와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일만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갈등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에베소서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응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